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허반석 전문위원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권과 리포트들 하나씩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리포트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해 보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리포트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민간 주택 공급 확대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DLENC 종목 리포트 준비를 해주셨네요. 이번 주는 이 건설주들 업종 리포트 어제 시작으로 해서 오늘부터 종목 리포트 하나씩 살펴볼 텐데 DLENC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한번 다뤄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는 건설 업종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DB금융투자에서 3월 16일 발간한 DLENC 종목 리포트인데요. 지난 2월 초에도 제가 DLENC 신규 상장, 네, 분할 상장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월요일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따른 정책 수혜와 함께 건설주들의 동력은 주택 공급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 분양은 건설사의 2 내지 3년 후 실적을 판가름짓게 되는 지표가 될 텐데요. 올해 연간 분양 계획이 약 16만 가구 된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약 29% 늘어난 규모인데요. 지난해 분양 물량이 많았던 대우건설, GS건설 증가분은 약 1000에서 2000 가구 정도 된다 하고요. 반면 현대건설과 DLENC 같은 경우에는 12000 가구, 4,000 가구씩 물량 가구 분양 물량이 증가된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대림건설의 공급 물량도 전년 대비 50%가량 증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DLENC의 리포트 제목 자체가 민간 주택 공급 확대 가능성이라고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면서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LENC 탐방루트의 한 꼭지입니다. 건설업종 내에서 기회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DLENC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상장됨으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가장 낮고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DLENC 중기 전략 및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업종 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겠다라면서 주택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비즈니스를 핵심 먹거리로 잡고 디벨로퍼와 정비 사업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프롭테크를 기반으로 한 자동 설계 기술을 구축하겠다, ESG를 강화하고 수소 기반, CCS라고 하면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죠. 주택 비즈니스와 디벨로퍼 정비 사업 비중이라는 단어에 한번 방점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건설 업종 말씀을 드리면서도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에서 민간 중심으로의 일정 부분의 비중 확대가 일어날 수 있는 이슈가 국내에 있었다라면서 LH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 그리고 수도권 중심에서 5대 광역시로까지의 확대, 그래서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즉 정비사업의 확대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업종 리포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에서 DLENC가 핵심 먹거리로 꼽고 있는 주택 비즈니스, 그리고 디벨로퍼, 정비사업 이러한 쪽으로도 핵심적인 포인트를 찍고 있다고 하니까 일정 부분 건설 업종에서 DLENC도 볼만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연결되는 부분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투심의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울 수도권 정비사업, 그리고 전국적으로 양호한 분양 업황, 그리고 정부 정책이 규제해서 이제는 공급으로 선회했다. LH 투기 의혹에 따라서 민간주택사업 여전히 수혜가 전망된다. 그래서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주택 신규 수주 확대와
기업으로 따지면 고수익의 원천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LENC의 외형 성장, 고수익을 유지하려면 주택 신규 수주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20년도 DLENC의 신규 수주를 보면 YOY, 전년 대비 약 50% 가까운 증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NC뿐만 아니라 대림건설, DL건설의 주택 신규 수주도 늘어나고 있는 영향이 함께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 신규 수주에서 주택 차지 비율이 80%가량 되고 있다라는 리포트인데요. 주택 수주 그리고 기업의 수익의 원천은 주택이다라는 부분에서 일맥상통하게 전체 신규 수주에서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0%를 넘어가고 있는 DLENC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주택 매출이 회사 전체의 실적을 좌지우지하고 주가에 직접 즉각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대림 산업 시절보다 이제는 건설 부분만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주택,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주가 역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부분 함께 짚어주고 있습니다. 20년보다 더 나은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21년도 DLENC의 수주 목표는 약 11조 5천억 원 가량입니다. 주택이 그중에 약 8조 5천억 원 정도인데요. 매년 8조 원 이상을 상회해야 신규 주택 수주를 확보해야 20년 정도 수준의 수주는 받았구나라는 가늠자 역할이 될 것입니다. 8조 원은 넘어야 전년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정보에 따르면 주택 공급 확대 기조 여전히 정부의 정책 방향이고요. 그 중에서도 주택 정비 사업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재건축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공보다는 민간 분양과 민간 임대의 확대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자면 지난해 20년도보다는 주변 환경이 건설, 업종, 그리고 DLENC, 주택 수주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서는 주변 환경이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잔고 감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잔고 감소는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년도 성수동 아크로 포레스트 주거동 분양이 완판됐고 그리고 업무 상업동으로 불리는 6천억 정도의 매각 대금이 일회성 이익으로 이미 이제 20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상으로 비교했을 때 조금 역성장 아닌가라는 부분이 눈에 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20년도에 반영되었던 일회성 비용들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를 저점으로 22년도부터 다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들까지도 체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성장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아크로포레스트 분양 완판과 업무동 매각 차익 일회성으로 6천억 정도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마이너스가 표현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국내 100대 건설사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기업입니다. 이 편한 세상,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크로, 그리고 DL의 지주사 체제 완성을 위해서 공개 매수 단가가 118,085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LENC 차트에서 11만 8천원 정도라고 한다면 11만 8,085원입니다. 이 구간이 어쩔 수 없이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분할 상장 이후에 차트의 추세 흐름을 보기가 굉장히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 매수 단가가 11만 8천원 언저리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여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부 분할 매수 그리고 진입 타이밍
장기적인 관점에서 11만 8천 원 언저리가 도래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모아가는 자리로 인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건설사 중에 부채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DL&E&C가. GS건설이 약 200%가 넘고요. 대우건설도 270%가 좀 넘는 모습이고요. 현대건설이 106%로 조금 양호한 모습입니다. HDC 현대산업도 125% 수준인데 DL&E&C는 부채 비율이 약 96%로 100%가 안 됩니다. 할인율이 커질 때마다 저렴해질 때마다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혹 21년도 1분기 또는 21년도 전망치의 마이너스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L&E&C의 22년도 추정치를 한번 보면요. 지금 현재 21년도 영업이익, 20년도는 마이너스가 뜨고 있잖아요. 영업이익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일회성 이익이 반영됐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보이고요. 22년도는 9% 성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는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 약 9천억 정도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함께 살펴본다면 건설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주택 수주에 따라 있는데 그 주택 수주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 반영이 약 2년, 3년 뒤에 잡히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올해 분할 이슈와 함께 저점 형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꾸준히 우상향할 여력이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리포트 함께 살펴보실 수 있었고요. 그 리포트에 따라서 함께 매매를 한다라고 하시면 공개 매수 가격이 약 11만 8천 원 언저리였다. 그 구간이 하방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할인율 축소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주가가 저렴해질 때마다 매력도가 높아지는 기업이다라고 오늘 한번 살펴봤고요. 목표 주가는 신규로 15만 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변경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주가 상태로 봐도 업사이드가 약 24% 수준이니까요. 충분히 한번 도전해볼 만한 기업이고 다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건설업종 5일 보고서 화요일 업종 중에 종목 중에 처음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뭐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HDC, 현대산업 중 가장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함께 살펴본 DL&E&C 리포트 제가 하이라이트한 그대로 노란톡 오픈방에 함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클립 영상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셔서 DL&E&C에 대한 의견들 서로 공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리포트는 DL&E&C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